자, 개인 시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노출을 추정하는 측정 방법입니다. 노출을 추정하려면 그 유해 물질이나 또는 유해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조직 또는 흡수되는 조직과 가까운 곳에서 채취 재료 또는 센서를 부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은 유해 물질이 어디로 모두 흡수됩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 호흡기 근처에 채취할 수 있는 여재를 착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개인 시료입니다. 또 소음인 경우는 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귀와 가까운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고요. 이런 것처럼 유해인자, 유해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곳, 또 흡수되는 곳에 가깝게 재료를 부착해서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 시료고 몸 밖에서 한다고 해서 external exposure, 외부 노출, 외부 측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 시료는 그동안에 그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인 시료를 착용하는 장면 보시고 또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개인한테 착용하는 과정을 한번 현장 화면을 통해서 공장에서 그 채취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개인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입니다. 요거는 작업자 호흡구 위치에다가 채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호흡반구라고 해서 호흡기 주변 한 30cm 이내에 채우게 됩니다.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좀 잠깐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요 장비는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금속 가공류 안에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금속 가공류 안에 있는 화학물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직접 작업자에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노동자에게 개인 시료를 착용하는 장면을 보셨죠. 일하면서 이제 그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과정과정마다 그 공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는 이제 공기를 그 매체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펌프를 허리춤에 착용을 하게 하고 호흡기 주변에 공기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근처에 이제 매체를 이렇게 부착하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개인 시료, 퍼스널 샘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기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있는 곳에서 유해 물질을 채취하는 것이죠. 금속 가공류에서 입자성 물질도 채취하고 또 가스성 물질도 채취해서 결국은 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노출 기준, 이전 시간에 배웠죠? 노출 기준과 비교해서 노출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호흡기 주변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몸 안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노출 정도를 줄이고 또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또 공학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